찾아왔습니다. 자, 두 팀 모두 앞선 경기에는 그리고 조선대 유창석, 배창민, 최재우, 정규화 선수가 전라도 광주에서 소재는 학교이기 때문에 여기 멀리 형국까지 와서 이 대회에 참석한 이상 한번 좋은 경기를 펼쳐서 1승을 거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당히 네. 자, 여러 차례 돌면서 네, 망설임이 없습니다. 3대3 농구를 정말 즐기고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하승윤의 패스를 이어받고 바운드 패스로 다시 하승윤. 자, 곧바로 한정철이 던졌는데요. 와, 그대로 네. 들어가. 어려운 경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떨어집니까? 네, 네. 아, 최재우, 네, 들어갑니다. 들어갔습니다. 기다리고 네. 기다리던 최재우의 외곽. 점수는 10대 5, 5점 차. 네. 다시 또 연결. 또 곧바로 반칙 선언됐고요. 자, 지금 디포트 134가 팀 파울이 3개. 조선대는 1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조이태 스텝백 네, 2점 아, 깨끗. 네. 본인이 할 수 있는 옵션이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네. 드리블을 그렇게 의미 없이 잡지 말고 드리블 하기 전에 점수 차가 상당히 큰데요. 자, 골 밑을 곧바로 공략을 해봤던 정 유창석 깊숙하게 찔러줍니다. 배창민 네. 엔드원을 가져옵니다. 네. 자, 스테이시도 패스냈습니다. 최재우. 최재우 블락슛에 막힙니다. 아, 네. 지금 점 차예요. 파울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파울 없이 수비를 성공해야 하는데요. 네. 여기서 들어갑니다. 들어갔습니다. 자, 조선대는 이 경기를 연장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자, 양 팀의 네. 경기 종료됐습니다. 디포트 134와 그리고 조선대의 경기.